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IT 뉴스를 거의 뭐 도배해다시피 하던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한때 1등이었는데 포털 다음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야. 또 새로운 웹 포털이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에 나온 뉴스예요. 원래 카카오가 2014년도에 다음을 인수를 하고 다음 카카오로 그 이름을 바꿨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을 떠나보내면서 다음도 떼고 이제 아예 카카오로 그냥 카카오로 그냥 사명을 바꾼다 뭐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한 뉴스가 온 뭐 IT 뉴스 칸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길진 않거든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네. 이거를 좀 길게 얘기를 하고자 추억팔이 비슷하게 조금 사진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좀 다음에 큰 발자취들 을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좀 카드뉴스처럼 대충 눈기 딴 거 보이시죠? 스피디하게 땄는데 네. 다음에 좀 큰 발자취들을 좀 따라가 보자면 1995년도에 이제 다음이 설립이 되었어요. 이재웅 외 2인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이재웅 씨는 요즘 뭐 레전드죠. 다음을 나온 이후에 이제 소카 대표로 일을 했었다가 지금은 또 소카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났을 때도 특별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물러났어요. 그때 뭐. 그래서 다음을 만들었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소카 대표가 된 이재웅 외 2인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를 이제 시작으로 다음 발자취를 가보면은 1997년 이제 설립하고 2년 뒤에 자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IMF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외환위기 시절에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한메일넷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데 무료 이메일이 오픈하니까 이때쯤 거의 대박이 났다고 해요. 회원수가 뭐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97년도에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래도 꽤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이듬해 2년 뒤에 IT 버블이 터집니다. 하필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딱 맞추어서 IT 버블이 터집니다. 다음이 26일 연속 상한가를 쳐요. 와, 미쳤죠. 엄청나. 이제 99년도거든요. 어이구야. IT 버블에 최대로 올라탑니다. 진짜 아예 그냥 착석 제대로 했어요. 안전벨트 다 맸고 이때 주가가 뭐 만 원 뭐 이 수준에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거의 뭐 한 50배 와. 이상 주가가 뻥튀기. 와 이제 IT 버블에 힘입어서 완전 이렇게 제대로 상승 기류를 탑니다. 다음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뭐 한 4, 50배 늘어났겠다. 2000년대 초에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죠.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좀 하늘에 떠 있다가 회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라이코스라든지 한미르다든지 천리안, 파란 이런 웹포탈들이 쫙 있었는데 IT 버블이 꺼진 후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IT 회사가 이제 다음이었다. 이때는 한창 이제 야후 코리아가 이제 웹포탈을 장악할 때인데 이거 야후 코리아가 지금 점유율 1위를 할 때 애국 마케팅을 벌입니다. 다음이. 광개토 내왕님 야후는 다음이 꺾겠습니다. 이순진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애국 마케팅, 눈물의 마케팅. 이때 저도 이제 야후를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데이비드님께서 다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다음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저희 이거 괜히 이거 어이구야 이거 나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쓰시는 분들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저 애국 마케팅이 대박이 났어요. 2000년대 초 한 2001년 2년 이때쯤이거든요. 2002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 이때 거의 뭐 전성기였습니다. 2002년도가. 근데 야후가 원래 야후 코리아도 원래 있었잖아요. 아 그죠. 혹시 써보셨나요? 네 야후 그때 뭐 라이코스 야후 이렇게 맞아요. 많이 그래서 야후도 엠버스? 원래 뭐 전 세계로 네. 퍼졌는데 네. 지금 그 일본은 아직도 야후 재팬이 1등이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야후 굉장히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네이버가 그거를 애국 마케팅으로 광개토 대왕님 아. 저희가 꺾겠습니다. 아, 이순신 장군님 하면서 어떻게 잘 야후를 물리치고 저희 국산 웹포털이 1등을 차지를 했어요. 아주 뭐 IT 버블에 힘입어가지고 잘 나갔습니다. 다음이 전성기. 근데 여기서 이제 헛발질을 하나 하는데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를 합니다. 2002년도 같은 연도에요. 야 너네 편지 보낼 때도 우표 쓰지 않냐. 너네 편지 보낼 때도 네. 우표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메일 쓰잖아. 그래서 이메일도 아이고야. 좀 온라인 우표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줘라. 이런 희대의 헛발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니까 이제 인기가 싹 사그라듭니다. 그러고 마침 네이버는 지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우르르 네이버로 몰려가기 시작한 해가 2003년도였어요. 이때 다음은 이제 2위로 내려앉고 다시는 1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포탈로 이용되기보다는 좀 카페
아 맞네요. 다음 카페 그거 말고는 이제 검색이나 그런 거는 다시는 네이버를 꺾지 못한 그 시기가 200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좀 힘들힘들하게 운영하고 있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회심의 2006년 한방 UCC를 만듭니다. 다음 UCC. 유튜브 거의 유튜브가 빠른. 그러니까 잘 한번 이게 유튜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숙연지명. 네. 너무... 여러분들 이제 UC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이 이게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유저가 직접 영상을 만들면 그게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네. UCC였거든요. 이때 와 성견지명은 좋아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어이구. 영상 서비스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영상 UCC를 회심으로 냈는데 이때 또 네이트 UCC 쳤죠. 아 네이트. 네이트 UCC가 또 유명했거든요. 아하. 왜냐면은 걔네들은 싸이월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제 UCC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실패했다. 아. 유튜브가 될 수 있었는데 네이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네이트는 이제 이때 이후에 라이코스를 흡수합니다. 네이트가 원래 네이트도 사실 검색 엔진으로서 막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이트도 이제 라이코스를 흡수하고 엠파스까지 흡수해요. 그래서 라이코스, 엠파스, 네이트가 하나로 해가지고 네이트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이트는 이제 확 가버리죠.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때 네이트도 네이버한테 밀리고 다음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저런 소소한 시도들을 다음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위태위태롭게 좀 이런저런 실수를 하다가 큰 거 한 방 터집니다. 2012년도에 이때 좀 대선 오보를 좀 하는데 정치적인 거 아니고 왜냐면은 이거는 양쪽한테 다 두드려 맞았어요. 아, 그때 사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이때 이미 개표율이 한 97%가 넘어가지고 이미 확정됐었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확정이 됐었는데 다음 대문에는 문재인 당선 확정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죠. 아 잘못 예,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2012년도에 좀 여러 사고를 터지고 2014년 카카오에 쓸쓸히 합병되게 됩니다. 진짜 그 IT 버블 시기에 정점을 찍었던 그 포털이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나온 그 메신저 회사에 그대로 그냥 인수가 됩니다. 좀 4천만 명의 회원 정보를 사오면서 다음을 사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밑으로 이제 다음이 합병이 되고 나서 사실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은 운명을 예감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즐거운 실험이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다. 다음의 운명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요즘 좋지 않잖아요. 요즘 주가를 보면은 카카오 관련 주가가 그냥 카카오 지금 굉장히 힘든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아 이제 경쟁력 낮은 사업들은 조금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경쟁력 낮은 사업들을 좀 봤는데 다음이 이제 카카오 내에서 좀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안녕히 가세요. 작별을 한 거죠. 작별을 하면서 다음 카카오에서 다음 빼내고 그냥 카카오로 아예 그냥 다음을 좀 보내버리는 그런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사이트가 아예 없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가 왜 사실 좀 이렇게 워닝 쇼크 때문에 다음을 버린다? 좀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은 그래도 좀 추억이 있고 그런데 아 이걸 버릴 수도 있고 이거를 한번 매각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매각. 네. 왜냐면은 카카오가 산업별 매출 비중을 보자면은 카카오가 한 30% 그리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나 카카오 뭐 페이 이런 게 이제 20% 카카오 게임 뭐 웹툰 근데 다음으로 벌어들이는 게 6%밖에 안 돼요. 매출이 거의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거의 영향이 없는 카카오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기에는 리스크도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아무리 해봤자 네이버 70%, 구글 20%, 다음 10% 점점 낮아지거든요. 현재는 5%예요 다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국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도 그냥 5% 남짓인데 포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불려가는. 그쵸. 청와대 불려갔지만 외압은 없었다. 외압 뭐 없었겠죠. 근데 불려갔잖아요. 뭐만 하면은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로 분류가 돼서 얘네 뭐 점유율 막 7-80% 하는데 얘 5%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불려가. 일단 불려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일단. 왜냐면 네이버 혼자 부르면은 아 조금 그러니까 조금 이미지가 그러니까 너 몇 퍼야? 5%? 너도 와. 너도 와. 해가지고 네. 뭐 청와대도 불려가고 뭐 국감도 불려가고 그냥 다 불려갑니다.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얘네들이 또 뉴스를 또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잖아요. 또 그런 문제로 또 불려가는 거예요. 계속 불려가는 거에서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점유율 6%짜리 그거 운영하려니까 아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문제만 많아지고 아주 카카오 입장에서는 괜히 다음 때문에 카카오가 피해를 받니 많이 하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회사로서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아까 조코님이 물어봐 주셨던 이게 뭐 파는 거냐 아니면 뭐 중단하는 거냐 하실 텐데 그냥 사내 독립기업으로 분리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또 되게 이 새로운 이제 사내 독립기업의 대표를 네, 황유지 씨가 맡았는데 네이버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출신의 사람들을 이제
독립기업으로 분리를 해서 대표로 둔다. 이 뜻은 사실 이렇게 살릴 의지가 커 보이진 않다. 사실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내 독립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회사가 작아지니까 이제 의결하는데 그 과정이 단순해지니까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기는 할 것 같아요. 회사가 작을수록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독립기업으로 다 간 이후에는 아마 좀 인공지능 쪽으로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내 독립기업으로 가서 규모가 작아져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렸다라는 소식. 여기 안에 데이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카페도 아직까지 뭐 몇천만 되는 카페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게요. 그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살려는 두고. 근데 그 네이버도 네. 사실 그 출신이 삼성 내 그 사내 독립기업으로 네. 시작된 그거잖아요. 네. 그 사내 독립기업으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뭐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그냥 될지 상황을 담은 뉴스인데 그냥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와서 다음 떼내고 AI 쪽 헬스케어 쪽으로 카카오가 방향을 틀었다 라는 뉴스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뭐 줄고 있어요. 다 카카오가 뭐 1500억 2000억 가면서 이제 갑자기 700억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를 할 시즌인데 그래서 카카오는 AI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이제 아마 카카오는 이번 하반기에 4GPT가 나온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AI나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포털은 좀 거리를 둘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이제 발자취들을 큰 발자취들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봤는데 조심히 가라 즐거웠다 다신 보지 말자